쿨톤입니다. 쿨쿨. 요거 은근 꿀조합인데요? 작살 난다. 너무 예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쥐옹에 입니다. 스마일 라이피 퀴틴트 스웨이드 4가지 컬러가 또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발색 리뷰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퀴틴트 스웨이드 4가지 신상 컬러는요, 전에 나왔던 제품들과 가격, 패키지, 립의 팁, 모양 모두 동일했고요. 4가지 컬러로 18,000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4가지 컬러를 보시면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 은은하게 보이는 착색에서는 어차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퀴틴트 스웨이드 제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라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잘 되는 제형이고요. 그냥 우리가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듯이 매끈하게 그냥 일정한 컬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제형이 계절 상관없이 입술 건조하신 분들도 부드럽고 매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치즈 같은 벨벳 틴트여서 베이스 립 딴 거 바르시고 요거를 발라주셔도 되고 요거 단독으로 바르셔도 너무너무 예쁘게 발색이 되는 그런 제형인데 퀴 틴트는 컬러도 다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치즈 제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텍스처예요. 립의 팁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팁으로 되어 있고요. 립의 팁 끝에 내용물이 조금 많이 묻어 나오니까 여기 주둥이 부분에 양 조절을 해주시고 입술에 발라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향은 은은한 장미 로즈 향이 나는데 막 확 이렇게 나는 느낌보다는 입술에 바를 때는 향이 조금 나긴 해가지고 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른 립도 너무 예쁘죠? 이 립도 한 가지만 바른 게 아니라 오늘 출시한 네 가지 컬러 중에 두 가지를 믹스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첫 번째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07번 이퓨의 대란대란 개대박 구매자들의 요청을 일으킨 그 컬러가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Unnamed A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도 조금 기대를 한 컬러인데 075 Unnamed A 컬러는요, 웜쿨 사용 가능한 MLBB 로즈 컬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쿨한 느낌이 나서 요거는 웜쿨 분들 호환이 가능하겠지만 웜톤 분들은 단독 발색보다는 립 베이스를 까시고 요거를 중앙에만 톡톡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쿨톤 분들은 이렇게 풀립을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장미를 말리려다가 말아버려서 살짝 생장미에서 탁해지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좀 덜 말린 장미 컬러 할까요? 은은하게 채도가 있어서 평소에 MLBB를 도전하고 싶으신데 죽은 컬러밖에 없어 그런 분들 찐 장미 컬러랄까요? 컬러 너무 예뻐요. Unnamed A. Too much A.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증정품으로만 나갔는데 이렇게 본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퀴 선생님들이 우리 구매자분들의 되게 반영해주셔가지고 이 컬러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닐까. 08번 모닝글로우. 모닝글로우 그 팬시점 이름. 맞나요? 모닝글로리! 이거는 모닝글로리. 이거는 모닝글로우. 죄송해요, 피 선생님들. 모닝글로리랑 헷갈렸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의 문구점 아닙니까? 이거 좀 예쁜데요? 그라데이션. 너무 청순한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청순 가령, 청순 가령, 청순 가령, 이거 싶어, 나, 귀샤. 너무 예뻐. 오, 요자식. 요자식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핑크 코랄 컬러인데 약간의 연어 컬러와 흰기가 섞여서 굉장히 뽀용뽀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웜톤 분들이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굉장히 청순하면서 뽀용뽀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코랄 립인데요. 케이스 요 퓨이 폰트 컬러랑 똑같아요. 이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약간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화사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봄 웜톤 분들은 꼭 이 컬러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요 컬러 바르고 Unnamed A 바르면 조금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게요. 발라주니까 화사하면서 굉장히 예쁘죠? 요거 은근 꿀조합인데요, 여러분? 요거 은근 꿀조합인데요?
8호 베이스로 깔고 7호 그라데이션 톡톡. 요 조합 진짜 너무 예쁘다. 이브닝 선 캐쳐. 캐쳐. 요거는 쿨톤입니다. 쿨쿨. 와, 이 컬러도 그라데이션 장난 아닌데 여러분? 쿨핑크 컬러에 딥하고 묵직한 모브가 확 눌러져서 화사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쿨분들은 그라데이션을 하면 예쁠 것 같고 겨쿨분들은 저처럼 풀립하면 뭔가 그윽하면서도 쿨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컬러 10호 나이트 폴. 요거 제가 조금 기대한 컬러거든요. 제발 부디 내 입술에서 예쁘게 표현되길. 심장 썩여! 스리슬쩍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 아닙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추워오잖아요. 아침 저녁은. 지금 저는 굉장히 덥고 핫한데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리얼 MLBB 컬러였는데 풀립으로 발라보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무드 있는 가을에 트렌치코트 싹 입고 나이트폴 컬러 바르시면 너무 분위기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톤 다운된 로즈 컬러의 브라운을 입혀가지고 우디한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간다. 나이트 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폴. 폴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컬러가 아닐까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우리 피 선생님들 피 폴. 오늘 이렇게 해서 피 스웨드 틴트 선시 클라우드 컬렉션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저의 픽을 고르라면 075 언네임드 A 컬러랑 10호 나이트 폴 이 두 가지 컬러는 조금 더 잘 사용할 것 같고요. 오늘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건조하고 조금 예민한 입술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발색이 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피 틴트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